방법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법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은 방법왕과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골프도 시작, 하루도 시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이에게 소문을 내거라. 그리고 정말 정확한 스윙을 배우고 싶다면 옥스윙 아카데미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봤더니 또 어제랑 비슷하네. 필드에서 정말 예쁘게 보이는 피니쉬하는 방법이 어제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필드에서 정말 못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피니쉬를 하는 방법. 그럼 아무래도 그 어제 방법왕 레슨과는 좀 비교가 되죠. 자, 봅니다. 제 스윙 탁 어디서 싹 한 다음에 와우 피니쉬를 탁 지켜놓은. 오, 저 좀 프로 같은데? 오, 오 하는데 봐, 똑같은 스윙 해볼게요. 똑같은 스윙. 이러면 굉장히 건성으로 치는 것 같고 성의 없게 치는 것 같고 못 치는 사람처럼 보이죠. 피니쉬는요, 사실은 뭐 그 반쪽 스윙에서 오른쪽 스윙이나 왼쪽 스윙이나 좌우간 끝나고 나면 멈춰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그게 우리 반쪽 스윙, 오른쪽 반쪽 스윙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피니쉬를 한다고 해서 이거랑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밸런스를 잡는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피니쉬를 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쳐다봐도 돼. 근데 우리가 피니쉬를 하는 목적은 내가 몸이 갔던 그 방향하고 같이 가주면서 연결된 동작으로 공에 끈을 매달아서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피니쉬를 하다 보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안 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한 분도 있어요. 여기서 어프로치를 할 때 낚시 안 돼요. 가서 싹 해서 가져온대. 공을 이렇게 해서 피니쉬로 싹 해가지고 싹 걷어가지고 가져온대. 이런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방법왕은 또 5분 조금 넘게 보통 영상이 나가잖아요. 스윙을 하고 나면 최소한 2, 3초는 좀 멈춰 있으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으면 이렇게 해서 멈춰서 이렇게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 몸이 좀 불편하시구나, 하지만 굉장히 스윙이 일관성이 있구나, 그리고 스윙이 멈추면 굉장히 좀 예측 가능한 그런 구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왼쪽으로 가건 약간 오른쪽으로 가건 예측 가능한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피니쉬는, 예뻐 보이는 피니쉬는 좌우간 멈춰 있으면 된다. 끝에서 뭐 나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멈춰 있으면 되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되고. 하지만 정말 좀 이 사람은 편하게 친다라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니쉬는 허리를 갖다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면 돼. 아, 뭘 이렇게 힘들게 꼬아. 그냥 서면 되지. 그래서 피니쉬 했으면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막 밀고 막 이거 하고 난리가 나지. 아니, 공도만 주면서 막 몸 비트는 것만 해. 모델이야? 여기 뭐예요? 런웨이 걸어요? 막 이러고 걸어요? 제 회원님 중에 굉장히 유명 디자이너 분께서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레슨 할 때 그랬죠. 스윙은 굉장히 눈에 띄게 그런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편적으로, 일단 옷도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은 그런 느낌으로 스윙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께서 디자인 하시는 막 그런 것보다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스윙에서는 약간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듭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네요. 오늘 방법왕 찍기 전에. 그러니까 오른쪽 반쪽 스윙은 왼쪽 반쪽 스윙은 간에 이번에 왼쪽 반쪽 스윙 하더라도 치고 나서 가만히, 아니 요렇게, 아니 요렇게, 요렇게 어떻게 하건 간에 그 위치에 서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여러분들 못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레슨과 방법왕하고 오늘 또 방법왕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틀 거를 또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방법왕이었습니다.